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 이제 방류, 1차 방류, 2차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예. 1차 방류에 비해서 2차 방류가 실질적으로 이제 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기계가 10베크렐 이하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10베크렐 이상만 하고 있는데 이제 1차 방류에는 검출되지 보이지 않았다가 2차 방류에는 이제 22베크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반감기가 12.6년이라고 보면 이 상태가 이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일부 이제 빠지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정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별 문제 없겠습니까, 장관님? 일단 배출 기준보다는 네. 뭐 아주 한참 아래의 기준이고 또 우리 뭐 먹는 물 기준보다도 훨씬 아래의 기준이고 방류 목표나 그 기준 내에서의 그 2kg 그러니까 2kg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드리는 제기는 지금의 기준은 그렇지만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것이 예측하는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100mSv 이하의 저설량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성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 영향 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심해 어종의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에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 보고서 자체가 일단 100mSv를 저설량 방사능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후쿠시마 인근 저 주민들 방사능 그 피폭량을 보면은 그러니까요. 0.00003mSv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전제가 완전히 지금 다르다. 바다에 방류되고 있는 게 22베크렐 아닙니까? 예? 금방 바다에 지금 예. 근데 22베크렐로 그거는 농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고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연구관들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국민 영향 평가하시고 심해 어종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쿄 전력에서 우럭을 넣고 수조에 넣어서 이제 삼중수소 안에 넣고 있죠. 네. 먹이를 뭘로 주는 거줄 아십니까? 먹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먹이를 일반 배합 사료로 줍니다. 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그 먹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도쿄 전력은 먹이는 빼고 물 얘기만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먹이가 실질적으로 플랑크톤을 배양해서 그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먹이를 주어보고 그게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그 의심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빽빽 우기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국민이 말이 다 옳다며요. 국민이 얘기하면 단 한마디도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전제가 좀 다르다라는 보고서의 전제가 피폭량의 현저한 증가를 100mSv라는 얘기는 보고서의 전제가 아니에요. 보고서의 전제가 아니고 50 내지 100 방사선 학자들이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되어진 것들을 적어놓은 정부는 이 것이죠. 예, 보고서에서는 거기까지 연구 했습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예, 전제를 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됐어요. 예. 인문사회연구소에서도 그렇게 이제 연구 보고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기초 연구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 조사할 수 있고 협약에 따르면 조사도 할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요청하실 의향 계십니까? 일본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 다른 사안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아니, 무슨 다른 사안과 달라요? 다자 협력 국민의 70% 차원에서 80%가
위험하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자 하는 얘기가 다자 일본에 가서 조사도 못 하고 조사해 보겠다고 말도 못 해요? 아니 조사 근데 일본 그 어떤 그럼 입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일본 들어오게 하겠느냐? 아, 들어오게 해야죠, 당연히. 아, 저는 못 아니, 제가 담당하다고 당연히 아니, IAEA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안전 확인을 해줄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요구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 당당하게 있는 거고 대통령께서 국민의 말이 모두 옳다고 했는데 국민의 말이 모두 틀리다 이렇게 장관은 얘기하고 계신데 아니, 뭐 국민의 말이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그 객관적 지금 국제적으로 다 검증을 해서 일본에서 데이터를 지금 협력해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계속 보내오고 아니, 있는데 지금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4개 국책기관이 만들어서. 그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과학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런 의문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건 기초연구고요. 기초연구고. 과학조사가 과학조사는 범위도 결국, 아니었고. 결국, 일본에게, 잠깐만요. 일본 정부에 아무 말 못하겠다.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안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니 현재 상태는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아니 그건. 모니터링의 방식인 거죠. 일본 해역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 공해상 조사도 하고 있고 PIF 저 태평양 도서국가의 협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 이상이 이것으로 피해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일본 정부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장관께서 아니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거기 현장에 가고 아니 샘플을 떠서 보는데 IAEA에서 보는 데서 제가 떠서 주지 않습니까? 질의 마무리 해주십시오. 아니 IAEA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IAEA 감시단에 11개국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주권을 지켜주는 기구입니까? IAEA가? 국제 기구지 않습니까? 원자력에 관련된 정식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두 분이 따로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죠. 따로 질의 응답하십시오.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